작년 생일엔 이걸 받았어요. 11층 사는 성형외과 동기한테 이걸 받았거든요. 내가 나이가 작년에 29이었는데 내가 29 먹고 요술봉봉을 받았다. 잘 어울려요 이게. 생일 선물 꽤 많이 받았어요. 보이죠? 뒤에. 사실 저도 동기들을 많이 챙겨요. 친구들을. 그래서 생일 선물을 꽤 많이 받습니다. 구독자분들 몇 분이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거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. 아주 잘 먹어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머리는 손흥민 컷이에요. 손흥민 컷. 가일 컷? 검색했는데 가일 컷 하면 송강이 나오더라고. 한번 까볼까요? 처음으로 받은 생일 선물은 이거. 폴로. 폴로 받았어요. 폴로. 폴로에 집업. 받은 것 같아요. 집업. 여러분들이 제가 막 폴로 입고 다니니까 제 인스타 보시면 제가 막 비싼 옷 입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10년에 한번 사요. 그러니까 서른 살이라서 그 주기가 온 거야. 막 그냥 강산이 바뀌어야 옷을 산다. 강산에 라구요. 감사합니다. 나이를 먹으니까 말장난을 자꾸 하고 싶어져. 흥미롭구만. 입어볼까요? 이쁘죠? 이거는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. 어때? 약간 성공한 스타트업, 성공한 벤처기업 사장 같지 않아요? 딱 이렇게 쓰면 여러분 올해 4월쯤에 저한테 레이저 받으러 오실 거예요. 피부과에서 일할까 하는데. 아유, 약간 금수저 같지 않아? 금수저? 나도 좀 비싸 보이자. 어? 나도 좀 비싸 보여. 어? 이 사람 혹시 개그맨인가요? 이런 의사가 컨셉인가요? 이런 댓글 자꾸 달리더라고. 컨셉이 의사가 아니고 직업 의사입니다. 논밖고 일하는 프로 의사예요. 프로 의사. 아, 댓글 달려요. 댓글에 요새 이상한 댓글 달려. 어떤 댓글 달리냐? 쌤, 코라면 안 오시나요? 코란지가 언젠데 왜안 오시나요? 이런 좀 공적인 댓글에서부터 의대생 주제에 왜 이렇게 의사인 척 하나요? 내가 지금 의사 브이로그를 20개 올렸는데 왜 자꾸 의대생이라고 사는지 모르겠어. 내가 지금 당한 의사 브이로그가 20개예요, 올린 게. 왜 나한테 자꾸 의대생이라는 거야? 어려 보인다는 거죠. 아, 여러분 제가 해서 또 언박싱 하겠습니다. 이거 할까요, 이거? 금닥터 같은 정신과 의사 만나면 좋겠다. 저 같은 정신과 의사 만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환자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지 말밖에 안 해. 저는 남의 말잘안 들어요. 내 이야기밖에 안 해. 그 다음 생일은? 선물은? 이거 뭐야? 바이오덤 업무? 바이오덤 업무? 뭐야, 이거? 아. 아쿠아 파워 올인원 세트. 대단한 명품 이런 건 없지만 정말 저한테 이런 거 선물해준 애들이 다 명품 같은 애들만 저한테 선물해주거든요. 빠라밤빰빰. 저도 그 11학번 선배 중에 저랑 되게 친한 형들이 인턴 갈때 제가 올인원 그때 당시 우루오스인가? 우루오스 올인원 세트를 제가 선물해드렸어요. 왜냐면 인턴들 남자들은 하나만 중요해. 바르는 딱 하나. 그래서 그때 사드렸는데 저도 받았다는 점. 보이나? 이거랑 이거랑 세트. 뭐 파우치도 있네요. 파우치도 있고 클렌징이랑 에센스랑 젤 선물해준 친구야. 고맙다. 너 덕분에 이렇게 됐어. 성공했어 나. 고마워 친구야. 그 다음 선물은 까볼까요 이거? 남자들한테는 생일 선물로 어떤 게 올까? 명품 받지 않나요? 의사 친구들이 명품 주지 않나요? 대의사 친구들은 명품을 많이 모릅니다. 에딕트 샴푸. 샴푸다죠, 샴푸. 탈모 증상 완화. 탈모 증상 완화. 샴푸가 왔습니다. PPL이냐? 아닙니다. 그 다음에, 뭐야, 이거? 뽀님, 안녕하세요. 앙금. 오! LED 파이어플레이스 랜턴. 바로 랜턴입니다, 랜턴.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나 봐. 자, 다음에 이건 제가 브이로그 설치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, 고맙다. 덕분에 랜턴이 생겼어. 밤에 귀신 하나는 안 무섭겠다. 준기님, 군닥터 형, 저 준기인데 기억하시나요? 12월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. 아, 진짜? 서울 뭐 음악 붙었어? 야, 축하한다. 서울대 의대 축하한다. 아, 부럽다. 준기야, 부러워. 아우, 준기야, 부럽다. 아, 부러워. 부러운데? 내 생일 선물 언박싱 하는데, 서울대 의대가 더 부러운데? 관동대 의대는 서울대 의대가 부럽다. 준기가, 서울대? 준기가 본인 학력 언박싱 해버렸네. 아, 그러니까, 최고의 선물이라,
나 너무 축하하는데 사람인지라 부럽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 지금 당장 서울대 의대 합격시켜주면 갈 거예요? 아 그건 안 가. 그건 좀 그건 안 가지. 아 그건 안 가. 그건 안 가고. 그렇게 생각해도 기분 좋아지고 다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서울대 의대가 좋은 점 뭔지 알아요? 반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. 아니 그래 연세대 의대에서 반수 고민 한다고. 근데 서울대 의대는 반수 고민을 안 한다는 점. 그게 유일한 거 아니고 수많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라는 점. 아우 승기야 너 이거 서울대 의대 가서 이거 금덕터 나왔다 자랑해도 돼. 아 이거 이게 왔네요. Alive, Once Daily for Man. 제 몸을 생각해줄 친구가 사실 이거 말고 이제 미용을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형이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보내줬어요. 제가 칼슘제 있기 때문에 저희 누나한테 보내줬거든요. 이거 말고도 영양제를 하나 더 받았어요. 포맨이 뭐예요, 여러분? 영어로 포맨이 뭐예요? 한국말로 뭐예요? 가수죠, 가수. 사실은 고민에 있었어. 제가 이제 노래하는 음악하는 프로그램에 섭외 제안이 왔었는데 안 나갔습니다. 음치로 나갈까 봐. 그 다음 선물은 큰 건데 이거는 제가 혼자 열어봤어요. 이거는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준 친구가 줬거든요. 뭐냐면 오! Humming Asleep 베개형 마사지기. 제가 잠을 잘못 자요 밤에. 그래서 이거라면 좀잘잘수 있을라나. Asleep, Asleep 이거 하면은 나도 그 뭐지 뉴스에 나오는 도수 치료 그런 영상 아 뭐. 응애 몰라요. 고맙다. 11층 친구야. 고맙다. 그다음에 그리고 아직 그 선물 두개 도착을 안 했어요.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손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인턴 동기들이 저한테 록시땅 핸드크림을 사줬어요. 제가 맨날 바르고 다니거든요, 손을. 기존에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인턴 동기들이 저한테 좀 고맙다고. 사실 그제 그 친구가 언박싱을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걔게안와 그의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할게요. 뭐냐? Do not use blades to open. 칼 쓰지 마세요. 열 때. 아우 편하다. 뭐냐? 뭐예요? 나 30살인데 뭐야 이거? 손목 보호 쿠션 인형. 아니 엎드려 잘때 쓰는 거 같아. 뭐지? 아 이렇게 잘 때? 이렇게? 괜찮네. 넷플릭스 볼때 백허그 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? 어우. 마지막 선물입니다. 아, 저 생일 1월 5일이에요. 지났어요. 생일 선물 지금 줘도 돼요. 아, 생신 아니고, 어허. 생신이라뇨. 제가 몇 살까지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당근에 올려주면 사가실 거예요? 저희 동네 살아요? 아 백수의 형님 오늘 생신이세요?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백수의 형님 우리 그 퉁치죠? 서로 생일 선물 준 걸로 그 뭐냐 제가 먼저 생일 축하한다 했으니까 백수의 왕님이 저한테 빚진 거예요. 알았죠? 제가 먼저 했어.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나한테 빚진 거야. 우리 퉁 쳤는데 내가 이긴 거임? 이거는 예측이 되죠? 오, 솔트 카라멜님, 인턴 합격은 이미 끝났고요. 인턴이 끝나갑니다. 수박 안에 뭐가 있냐? 뭐 있냐? 수박 안에? 오, 컵. 아싸. 나컵 없는데. 컵 많은데 컵이 없어. 왜냐면은 자취생 특. 컵을 다쓸 때까지. 설거지 안 함. 수박컵이 이렇게. 오, 예. Yeah. Good. It's good.
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일 선물 언박싱 끝났습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은 이거고, 나머지는 다 2등입니다. 그다음에 아직 동기들이 보내준 선물 3개가 안 왔어요. 록시땅 핸드크림 2개랑, 거품 제조기, 맥주 거품 제조기. 그게 안 왔고, 고등학교 친구가 감귤을 보내줬는데, 제가 자취를 해가지고 막 많이 안 먹어요, 밥을. 그래서 감귤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려서, 제주 감귤은 저희 어머님의 GI 트랙으로 가셨다. GI 트랙 무슨 말이냐? 입으로 들어가셔서 위에서 소장까지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꺽 하고.